왕자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여보, 내가 왕자처럼 보이긴 하나 봐. 그러게 여보. 못생겼냐고. 맞아. 우리 여보가 제일 이뻐. 저런 매주덩어리는 한 철원을 가져다 줘도 필요가 없어. 여보가 최고야. 역시 여보는 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뭐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을 년 같은 이 냄새한 남편 속병이가 나 버린 심장생자! 니네 정체가 뭐야! 우리는 말이야. 사실은 뭐 왕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부다! 어부지! 어부면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어부? 네, 물고기 사다가 팔아먹는 그 어부다. 대박이야, 대박 아주. 여보, 이렇게 큰 물고기는 세상에도 처음 봤어. 맞아, 여보. 이 정도면 600만 원은 벌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랜만 레스토랑을 같이 가요, 여보. 그래. 이렇게 대박을 잡았는데 오늘 한잔 해야지. 가자, 여보. 같이 가요, 여보.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어. 이런 곳에서 죽기 싫다고. 어이, 이누 공주님. 뭐야, 가드잖아. 네가 제가, 여기 어떻게 왔어? 제가 요루 공주님이랑 같이 뒤따라 왔습니다. 요루랑 나를 뒤따랐다고? 네, 자꾸 육지로 가는 것 같아서 따라와봤더니 역시 인간 녀석들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잠깐만, 그럼 요루는 어떻게 된 거야? 요루 공주님은 아버님한테 이리로 갔습니다. 아니, 얘기하러 갔습니다. 아니, 근데 나 보다시피 여기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 저를 믿으시라고요? 제 이 엄청난 앞발로, 앞 집게발로 이걸 뜯어드리겠습니다. 살짝! 그럼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네, 공주님! 빨리 나가세요! 인간 녀석들이 또 온다고요? 가자, 빨리 나와! 빨리 가요, 이누 공주님! 녀석들이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인간 녀석들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 이누 공주님! 역시 인간 녀석들은! 나쁜 녀석들이라고요! 빨리 용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다 나도 속아버렸어! 가자! 여보,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정말 오랜만에 먹어. 잠시만 여보! 왜? 저기 좀 봐요, 저거! 저 뭐야! 저 인어가 탈출했다! 여보! 저거 잡아야 돼! 저 비싼 거야, 여보! 저거 놓치면 우리 팝급이 없는데! 여보, 빨리 그 복장 갈아입고! 가자, 여보, 가자! 갑시다, 여보! 가자! 저들 일단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기 잠깐 숨자. 녀석들이 따라왔어요. 조용히. 어디 있는 거야? 여보 빨리 찾아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나오기만 봐라. 저 인간 녀석들이 귀엽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정말 악독한 녀석들이야. 아이고, 우리 딸이 이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걱정이네. 또 육지에 올라가진 않았겠지. 아빠. 아니, 우리 딸 요루루 이거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언니는 어디 갔고 언니는? 언니 지금 혼자 마음대로 육지에 올라가서 이상한 인간한테 따라갔는데. 아이고. 우리 여보처럼 어부들한테 잡혀간 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 큰일 났어. 그 네 옆에 항상 있던 그 하인인 가재는 어디 갔어? 언니 걱정된다고. 걔는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따라갔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빠 그러면은 육지 가는 길을 같이 가보자구나. 누나 빨리 따라와.
이거 또 말을 안 듣더니 이거 사고를 쳤네. 아, 요리야 빨리 가자구나. 어, 이 언니가 어, 위험에 처한 것 같구나. 어, 아 이거 오랜만에 육지에 가는 건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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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뭐지? 그 요르르. 아니 너, 민호 공주야 너, 어, 아빠 말을 또 안 들었더구나. 어? 아이, 그냥 아버지 그게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어? 저를 잡아. 여기 근처인 것 같아요, 여보. 오, 어디 그 뭐야? 녀석들이 왔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어? 영국의 인간들이 왔잖아. 어? 넌 물러가지 못해? 어, 이거 인어가 몇 개야, 여? 어, 여보, 어, 이거 다 팔면 우리 갑부야, 갑부. 아니 이거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6만 원짜리?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어, 용궁의 인간이 들어오다니 너네들한테 천벌을 내리겠다. 어? 야! 총포! 아이고, 어? 민호공주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어? 내가 말을 안 듣더니 아빠 말을, 어? 인간들의 귀엽고 용궁에 들어보냈구나. 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이고, 일단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구나. 네. 어허, 민호공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가 육지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돼서 친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어부였고 그 어부가 저를 잡아서 팔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가재군이 저를 구해줬어요. 가재군이? 아유, 가재군한테 이거 빚을 줬구만 이거. 어? 그러면은 가재군에게 어, 두 가지의 상을 내리겠다. 첫 번째 상은 우리 딸들을 항상 챙겨줬으니 첫 번째 상을 내리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인어공주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을 주겠다. 말해보거라. 뭐든지 들어주겠다. 정말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래, 뭐든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렇다면은 저는 첫 번째 소원을 인어가 되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 소원이 인어가 되고 싶다고? 예. 그렇다면 어려운 부탁도 아니군. 그러면 인어로 가재군을 만들어주겠다. 정말로 인어가 됐잖아. 감사합니다, 유왕님. 그 다음에 가재군의 두 번째 소원은 뭐지? 그리고 제 두 번째 소원은 인어 공주님과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어? 어? 우리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예! 옛날부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안 되는데... 어? 아이, 소원 들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장인어른! 어쩔 수 없지. 인어공주야, 너도 좋느냐? 아이, 가재군이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는걸요! 저는 좋아요! 핸섬! 그럼 오늘부터 어, 너희들은 부부가 되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저희 가보거라. 민호공주, 우리 같이 집으로 갑시다. 좋아요, 가요. Let's get it! Get it! 인어공주 책을 본 거야? 응. 그걸 봤구나. 아, 부끄부끄. 어땠어, 그 책?
아빠 머리카락 같았어. 아, 아빠 머리카락처럼 없었구나. 아, 그런 게 아니고 요리야, 그게 말이야. 내가 최근에 내가 그 작가가 돼 보려고 내가 책을 쓴 거거든. 동화책을. 머슴머슴. 요리야 좋았지 그 내용. 아빠. 책 쓰지 마. 구랭. 쓰지 말겠다. 나는 역시 못 써.